안녕하세요. 자치아재입니다. 저번에 카라치에서 찍은 영상은 잘 보셨나요? 이번에 이야기할 것은 일본 료칸에 나오는 카이세키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카이세키를 발음하실 때 카를 조금 띄우시고 한번 발음을 해보시는 걸 추천.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일본 전문 요리사는 아니지만 일본 여행을 다녀오면서 일본 요리를 맛보다 문득 카이세키 요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조금 찾아보았는데요.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여러 사이트를 뒤져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나라의 음식 문화를 한 영상에 담아내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혹시라도 일본 료칸이나 음식점에 가셔서 모르고 먹으시는 것보다 알고 먹는 것이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카이세키 요리를 말하기 전에 일본 요리의 특징으로는 계절감과 재료의 맛을 이끌어내는 요리 형태가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서양 요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료와 재료의 조화를 중시하는 반면에 일본 요리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맛을 최대한 극상까지 끌어올리는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카이세키 요리란 일본 에도 시대부터 내려오던 요리 형식으로 지금은 료칸이나 요리집에서 제공되는 요리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이세키 나오는 순서는 사키츠케, 완모노, 무코츠케, 하치자카나, 시자카나, 도메자카나, 쇼쿠지, 미즈카시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렵고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키츠케, 한국말로 전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전에 식욕을 돋구기 위해 여러가지 요리가 조금씩 나오는 것인데요. 외국 요리로 비유하자면 에피타이저나 아뮤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키츠케가 끝나고 두 번째로는 완모노가 나오는데요. 맑은 국 종류가 나옵니다. 회를 먹기 전에 갑자기 고기가 들어가면 속에서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속을 달래주는 요리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양식의 스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코우치케인데요. 보통 생선 사시미가 나옵니다. 생선을 먹을 때 흰살 생선에서 붉은살 순서, 맛이 강하지 않고 지방이 없는 것부터 먹는 것이 순서라고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하치자카나인데요. 저도 처음 듣는 말이라서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직역하면 사발의 생선이란 뜻인데 통상적으로 구운 생선 요리가 나온 것도 있지만 육류가 나오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시자카나입니다. 끓이거나 조리는 음식, 집 요리가 나오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메자카나입니다. 안주를 끝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입가심용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메자카나를 드셨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식사입니다. 쇼쿠지라고 하는데요. 미소시루, 공깃밥, 그리고 일본의 쯔케모노라는 짠지가 나옵니다.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 식사를 하다가 김치나 신라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에 가서 신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식사가 끝났다면 미즈카시라고 식사를 마무리하는 과일이나 푸딩 같은 것이 나오는 게 통상적입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한국 요리도 조금은 서양 요리나 일본 요리처럼 새롭게 어레인지 되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러운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음식이 이렇게 세계화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캠페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계화를 외칠 때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음식 수준과 거기에 맞는 우리의 매뉴얼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뇌피셜이었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